순간 정답!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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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가방 샀어요. 내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반칙으로 순간이 가까나네. 나쁘네. 고른. 그렇구나. 네, 안녕하세요. 가브리엘을 위협하는 신의 미모 민규입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눈이 갈 만큼 매력 넘치고 끼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역사에나마 짓갖고 행세부터 힘드네요. 미카엘을 위협하는 최상급 천사미모 정한입니다. 전 말상 구례입니다. 그리고 길 도의 겸할 겸 많은 길을 겸하라 구례입니다. Do you know me? 2018 MC 방송 연예대상 뮤직 토크 부문 신인상 복면과학 3단 뜻밖의 고정 모두 아쉽게 지금은 조경했지만 2부에서 내 예능감을 태우리라. 이길 승 너그러울 관 너그럽게 이기는 승관입니다. 세련의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이제부터 저희가 이프라는 컨텐츠를 네. 하게 됐는데. 아, 근데 이프라는 컨텐츠가 뭐예요? 저희가 만약에라는 주제로. 네. 만약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뭘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건가요? 그치, 그치. 네. 세븐틴이 만약에 뭐뭐 한다면. 도겸이가 혼자 번지점프에 뛴다면. 약간 이런 컨텐츠죠. 만약 이프라는 컨텐츠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어떻게 나왔죠? 이프라는 컨텐츠가. 네. 아, 이 감독님이 네. 연구를 하시다가 아, 연구를 하시다가 실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 이게 만약에 이 칠이 돌아간다면 아, 만약에 칠이 돌아간다면 돌아가죠. 네.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간다면 이게 F가 되네. 아, 아니 이러면 if? 와! 아, 그러면은 만약에라는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겠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네. 와, 재밌겠다.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24컨드 라이프 헬로. 천천히 한번 다시 써볼게요. 우리 연습 게임을 이렇게 한 거야? 아, 연습 게임이야? 아, 그래! 아, 그래! 하고 싶은데, 누가 뜨다 말이야. 아, 나 에센스를 안 왔어. 너 뭘 보시지? 어디야? 정답을. 비 오는 날. 정답! 역시 아메리카노가 붓기밴드 최고지. 오늘 제 스타일 어때요? 내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해? 가방 샀어요. 야 내가 언제? 야 내가 언제 그렇게? 뭐지? 어디야 저기? 저 배경을 잘 보시면. 근데 약간 몇 번의 기회를 주고 싶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맞춰 순간아 빨리 넘어가고 싶어. 다른 문제 맞추고 싶어. 아니 말해줬는데 지금 별꼴이야 이렇게 얘기해. 뭐야 그러면 우리의 우리의 사이를 채워준 공간
우리의 사이로 채워진 공간. 아, 형 뭐라 했는데? 채워진 공간까지 맞아요? 우리의 아! 뭐야, 잠시만. 아! 우리의 사이를 책임져! 공간. 뒤에 빼기 어때? 우리? 뭐? 뭐? 소름! 아닌데? 소름! 우리의 소름 채워진 공간이야? 우리의 서울은? 우리의? 동영상이잖아요. 아니 사람을 읽은 게 아니고. 정답 정답 정답! 우리의 색으로 채워진 공간. 승관이는 평소에 그 멤버들이 SNS 하는 거 뭐 찾아봐요? 당연하지, 다 보지. 다 스타일이 있지. 네, 네. 형은 약간 대화체. 대화체. 나는 여러분 오늘 뭐 수고했어요. 아, 나는 형은 약간 반반이야. 그럴 때도 있고 아. 그냥 깔끔하게 사진이랑. 나는 나는. 형은 약간 컨셉추얼하지. 컨셉추얼. 와. 야 이거를 어떻게 맞춰요? 금발 다 있었잖아. 다 했잖아. 형, 1번은 우지 형 아니면 정한이 형 같은데? 그걸 말하지 말아야지. 왜? 그렇구나. 3번은 머리가 보여? 그냥 색깔만 보이는 거야. 얼굴 색깔만. 오케이. 정답. 저 조용히 얘기할게요. 정한, 우지, 도겸, 호시. 정한, 우지, 승관, 쿱스. 우지, 조슈아. 조슈아! 정아! 디노 슈아야? 디노 디에 아니야? 슈아 아까 틀렸어. 그래? 슈아 틀렸다고? 아, 한번 해봐. 아, 몰라, 몰라. 해봐. 디노, 조슈아! 어, 민규! 어, 오케이, 승관! 아! 디노, 슈아, 민규, 쿱스! 어, 쿱스 아니야? 나 쿱스인 줄 알았는데. 디노, 슈아, 민규, 정한. 정한! 아, 내가 할랬다. 나 핑크 해보고 싶은데 안 어울릴 것 같긴 하거든. 핑크? 어. 아니면 아니 근데 해보고 싶긴 해. 한 번도 안 해봤어. 아예 센 핑크 말고 약간 살짝. 저는 솔직히 전 장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단발처럼 해서 파마해가지고 약간 락커처럼. 이러면 되지. 머리 이렇게 쓱 올려가지고 약간.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불러봐. 1위부터 순서 정해주시고 1위부터 탑5로 해주세요. 아 네. 외모, 그러니까 외모 순위죠. 네, 매력 네, 다 떠나서 네, 외모 순위예요. 저, 딱 왔다. 네, 외모만 딱, 딱. 직면 사진으로만 판단해야 하는 1위 왔다. 슬슬 이렇게 얘기 가겠습니다. 저희 엄마 아 이거 진짜 나 진짜 이렇게 똑같은 개인기 처음 봤어. 이거 진짜 뭔데, 개인기야. 뭔데. 아 그게 개인기였어. 아, 진짜 어울려. 아, 우리 개인기야 진짜. 아버지도 오셨다면서요? 올려드려. 야, 우리는 너무 잘. 왜냐면 오케이. 이게 이게 어때? 아, 나는 옆에서 엄마 하길래 그 그냥 노는 건가 했는데 개인기. 오케이. 아, 개인기 만들어줘. 어, 가려 가려 가려. 우리 개인기였나? 아이. 뭐야? 자. 꽃받침을 딱 들고 그래 그러면 영순이는 에스코트고요. 분명 팀원분 눈치 봤기 때문에 그 1위는 정한이요. 아, 2위는 원우. 3위 민규. 5위가 아마 이쯤에서 디노가 디노를 자기 뽑지 않았을까. 디노 정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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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이 길이 낯설다
가는 길 맞는지 내게 또 묻지요. 와 이거 형 알아? 와 나 이거 몰라. 이 길이 낯설다. 아는 길 맞는지 내게 또 묻지요. 혹시나 그 사람 날 찾고 있진 않을까. 나는 지금 널 찾고 있어요. 개인기하기 형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이거를 버전을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뒤에 보이신 분 재밌으면 우 이제 재밌으면 우 해주시고 달라져요? 울고 저는 울고 싶지 않아를 가수 선배님 버전으로 할게요. 처음에 이소라 선배님 버전으로 울고 싶지 않아. 아, 너무 많이 했어. 자, 두 번째 체리 필터. 울고 싶지 않아. 아, 터지셨어 지금. 어, 괜찮으세요? 자, 순간 필터 같은 안무 영상을 거꾸로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맞추셔야 돼요. 자, 플레이. 끝! 자, 됐습니다. 오케이. 승관아, 들어와. 한번 너부터 빨리 맞춰봐. 순서대로, 저. 바로 이어갈게요. 네. 맞아 봐봐 돌고? 아니야 내가 하지를 안 했어. 이거 우는 거 하고 한 다음에 뭐 이런 거 하고 할게요. 이쯤 다음에 아니야 손동작 틀려. 어렵다. 아 나 개인기 하고 싶다. 뭐 하지? 개인기 하고 싶다. 이종 세트 한번 해. 잠깐 얼굴 완전 빨리지. 오케이 개인기 물게. 개인기 물게. 아 물게 아 지금 뒤에 잠깐 오셨어. 그 다음에 알바가 도금아 잘 보고 와줘. 그리고 틀려줘. 혹시나 그 사람 찾고 있진 않을까. 나는 지금 널 찾고 있어요. 아 이거 맞는데? 봐봐 돌고 내려가자. 아야 하고 나서 오리를 뒤에 꼬리도 같이 해줘야 돼. 하고 떨고 하트. 정답. 하트. 아. 뒤에서 아까도. 근데 혼씨 그 반칙으로 승관이가 아까라네. 안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반칙이야. 이거 돌려보세요. 반칙이 뭐냐면은 노래를 부르면서 했어야 되는데. 에 그 뭐가 반칙이야. 아니 일단 반칙이 이걸 보고 있었어 이렇게. 진짜 가능성 진심으로 말해. 반칙. 거짓이면 네가 이거 진짜 반칙으로 5점 하면 인정. 아 근데 인정해버렸네 지금. 아니야 진짜 근데 반칙은. 아, 근데 아 이게 진짜 애매한 게 보려 했는데 형한테 걸려가지고 못 봤다니까. 아, 이 반칙 인정할래? 알겠어 그럼 딱 말해. 3점만이라도 주세요. 3점만 받고 반칙 인정하겠습니다 딱 말해. 네가 말해. 5점만 받고 반칙 인정하겠습니다. 0점 그 사람 누구 하는 거예요? 어? 정답! 지금 이 가구 장면을 따고 있는 테이프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 뿅! 아마 절대였어. 속상한 거지.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형! 나 축복자! 진짜 감사합니다. 도경 콧날이 되게 날카롭네. 곡반? 다시 한 번. 네? 아. 100만 원만 빌려줘. 왜? 100만 원. 어? 멤버? 멤버! 우와! 멤버다. 멤버야? 어, 좋은 개미군. 누가 재밌을 것 같아? 원우야? 원우야! 원우야! 형, 나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100만 원만 빌려줘. 저 바로 줄게. 흑흑, 급해서. 시작! 아, 원이야? 어, 아, 이겼어! 이건 1 없어졌어! 야, 형, 일단은 형 화면으로 봐, 화면으로.
아 그렇게 끝 생각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형 그 잘 읽어야 돼요. 지금 시간이면 끝났다고 생각해. 혹시 모르면은 그 순화시켜서 얘기해야 돼. 알겠죠? 어쨌든 온 거에 의의가 있는 거니까 이게 절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왔으면 통과한 거잖아 어쨌든. 근데 원우 형이 또 민기 예전에 청소해줬는데 일구 답장 안 했잖아. 제가 청소해가지고 방 청소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여줬는데 왔어! 와 살짝 왔어. 그래? 끝. 계좌. 와.